오늘은 일찍 퇴근해요. 집에 가서 언니랑 같이 있으드래요. 네, 그럴게요, 팀장님. 언제까지 팀장님이라 부를 거예요? 다른 호칭 없어요? 뭐 서구 씨, 오빠, 자기야, 여보야 많잖아요. 여기 회사잖아요.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연습하면서 자기야 한번 해봐요. 네? 아이, 농담이에요. 기분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떨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난 떨리고 기대되고 행복해요. 예전 거 다 버리고 나한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걱정하는 마음 꼭 가지고 와요. 이제부터 나하고 나누면 되니까.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나한테 와줘서. 지구에 있는 모든 남자랑 경쟁해서 내가 1등한 기분이에요. 효인 씨가 내 사람이 됐으니까. 준비는 다 하는 거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혜정아, 나도 없는데 너한테 엄마 맡기고 가는 거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귀집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의지하는데. 너 시집 가고 어머니까지 없었으면 나 아마 지금쯤 우울증 말기 증상 보였을 거다. 고마워. 네가 옆에 있어서 내가 정말 마음이 놓여. 어머니 걱정하지 마. 너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어머니 잘 보살펴 드릴게. 너 빈자리 생각 안 나게 어머니랑 열심히 놀아드리고 가끔 가다가 어머니랑 한 방에서 껴안고 자기도 하고. 그래도 되지? 그럼. 일로 와봐. 잘 살아요, 나. 고마워. 행복하고? 배고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많이 있어. 저 꼬막만 까면 되니까 잠깐만 앉아있어. 엄마, 나 멀리 가는 거 아니야. 고개 넘어 천리길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 자주 올 거니까 그때 맛있는 거 해줘. 응? 자주 오긴 어딜 자주 와. 너 하나도 안 보고 싶으나 집에 올 생각하지 말어. 친정에 자꾸 들락거리면 시댁 식구들한테 정 안 붙어서 안 돼. 왜 자꾸 정 뛰려고 그래. 나 속상하게. 얘가 왜 이래. 오늘같이 좋은 날 웬 눈물바람이야. 울지 마. 어? 울지 마. 밥 먹고 싶을 것 같아. 효나 행복하니? 그럼 됐어. 엄마 욕심은 이제 다 채워진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밥 차려 먹게 하고 힘든 일 겪게 하고. 엄마라고 불려지는 게 부끄럽지만 이거 하나만은 믿어줘. 효은이 너 때문에 엄마가 살았다는 거. 사랑하고 고맙다 내 딸. 엄마, 나 없어도 괜찮지? 씩씩하게 잘 버틸 자신 있지? 고마워, 엄마. 낳아줘서 고맙고, 키워줘서 고맙고,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나 지켜준 것처럼 나도 평생 엄마 지켜줄게.
사랑해 엄마. 날씨가 좋아서 불안이 딱 좋네.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왔어요. 예. 네. 네, 오늘 수고 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마워. 네, 빨리 가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석이 요즘에 결혼한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 예. 네. 이거 좀 줘. 그냥 사이 다 아유. 그래, 내가 여기 일단 다 샀다니까. 그게 논하는 자리라잖아. 내 재산 몽땅 올인했다고 이 사람아. 박준배 이제 날개 달았다. 어? 준배 주니어도 생기는데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뭐 해줄 건데? 어? 뭐? 알았어, 알았어. 어, 그래, 그래.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며느리 모시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버지, 서 회장님 따님이세요. 한강제와 기획실장으로 있는. 아유, 그래요. 고마워요. 왔어? 그렇잖아, 너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었는데 시간 내서 집에 한번 놀러 와요. 어? 저야 언제든지 초대만 해주시면 좋죠. 가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해요? 당장 가요, 당장! 독한 것. 태주를 놔두고 기어이 결혼식을 해? 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건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명심해. 그 말 해주려고 온 거야. 뭐 저런 사이코 같은 아줌마가 다 있냐? 누나, 너 괜찮아? 잊어버려. 저 아줌마 말에 흔들리면 너만 바보 돼.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걱정 마. 괜찮아. 명지야, 와줬구나. 미안한데 축하해주러 온 거 아니야. 웨딩드레스 두 번 입어보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 이 쪽제비같이 생긴 게, 너 당장 안 나가? 지금 이 행복 마음껏 즐겨. 언제 어느 순간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니까. 야, 저것들 혹시 잠이 아니야? 어쩜 저렇게 싸가지가 바가지로 똑같냐?
명지.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어머니 절 받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얼굴 보는 게 인사지. 또 무슨 절을 해. 아이, 그래도 결혼하고 첫인사인데 당연히 받으셔야죠. 네 엄마, 얼른. 아,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도 별일 없으셨죠? 결혼식 끝나고 몸살 안 내셨어요? 몸살 왜 나?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얼굴이 푸석한데? 나 없어서 잠 못 잔 거 아니야? 네가 없으니까 잠자도 편하고 얼마나 좋게. 오랜만에 만세부로 푹 잤다. 이거 엄마 화장품. 다 떨어지면 내가 또 사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아침 저녁 꼭꼭 발라. 응? 아유, 아 이런 걸 뭐하러 사와? 돈 아깝게. 아이고, 갖다가 넣어놨어. 응? 아유, 내 것도 있어. 맨날 공짜 샘플 얻어서 쓰지 말고 제대로 된 화장품 좀 발라. 엄마 미워지는 거 나 싫단 말이야. 자, 이거 혜정 씨 거야. 향수예요. 내 것까지 산 거예요? 와, 이거 황송해서 어떡해? 자다가 딱 생겼네. 마음에 들어? 옛날에 네가 갖고 싶다고 해서. 아, 당연하지. 야, 고마워. 아, 그나저나 팀장님, 두섬 얘기 좀 해봐요. 신혼여행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더 궁금하면 혜정 씨도 빨리 결혼해봐요. 어머, 팀장님. 야, 마셔. 아, 야, 말해봐. 첫남파 어땠어? 아니, 말해봐. 뭐, 아니, 아니야. 말해봐. 아니야. 빨리. 눈썹아. 잠 못 잤어요. 효나. 잠자리 반았으니까 얼른 들어가. 네, 어머니. 아니, 근데 아 침대에서 자다가 막 바닥에서 자려면 불편할 텐데 어떡해? 아, 괜찮아요. 침대 불편하면 가끔 바닥에서 자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피곤할 텐데 응? 얼른들 들어가. 엄마, 나 오늘 엄마랑 자고 싶은데. 와,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결혼한 애가 남편 나도 무슨 어리광이야. 엄마 혜정이랑 자면 돼. 그래도 오늘 지나면 엄마랑 같이 자기 힘들잖아. 팀장님,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요. 나 거실에서 잘게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사위 들여서 첫 잠인데 어떻게 마루에서 자. 아이, 참 안 돼. 아, 괜찮아요. 아무 데서나 자면 어때요. 저 효은이랑 밤새도록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세요. 그럼 우리 셋이 같이 자면 어떨까요? 네? 뭐? 뭐? 좀... 방이 좁아서 잠자리 불편하지 않겠어? 아니요, 오히려 더 좋은데요. 어머니랑 같이 자본 기억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오늘만큼은 엄마가 제일 부자 같다. 이렇게 우리 효은이랑 눈서방 옆에다 끼고 잠들 쓰다니 꿈만 같아. 엄마 이렇게 막 행복해도 되는 거야? 엄마, 내가 잘할게. 팀장님이랑 나랑 엄마 외롭지 않게 해줄게. 응?
아이고, 아이고. 딸 효은이 앞으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윤서방이 효은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짐만 줬던 이 못난 엄마 용서해주세요. 많이 준비했어. 어른들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다. 저 집에서 만든 거라 모양도 안 나. 고맙습니다 어머니. 식구들이 좋아하겠는데요. 그래 얼른 출발해. 어른들 기다리시겠다. 엄마 갈게. 엄마 밥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마. 응? 그럼 가보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오늘. 그래. 울지 마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나하고 갈 데가 있어. 네? 싫어도 가야 돼. 오늘 절대 양보 못해. 아니 회장님. 아유 회장님. 아유. 그래. 잘들 다녀왔어? 아픈 데는 없고? 네 아버님 어머님. 그간 편안하셨어요? 편할 새가 어딨어. 니네 실험방 사람꼴 만드느라고 얼마나 바빴는데. 니네 엄마가 침대 커버며 이불이랑 죄다 싸구려를 보내서 몽땅 새로 들여놨잖니. 한쪽에 싸놨으니까 도로 갖다 드리든지.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침밥 잘못 먹었어? 내가 뭐 없는 말 했어요. 하나를 사더라도 쓸만한 거를 사야지. 그냥 죄다 시장에서 후려치는 거 사가지고. 시끄러워. 조용히 좀 못해? 그 어쨌든 싸우지들 말고 성격 잘 맞춰가면서 살아. 요즘 젊은 애들 걸핏함 못 참고 이혼이네 별거네 하는데 우리 집엔 이혼 같은 거 없어. 한 번 살면 끝까지. 알아들었어? 그런 사람이 왜 결혼은 두 번 했대? 그래. 그 출근은 언제부터 할 셈이냐? 내일부터 해야죠. 신상품 때문에 처리할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 효은이도 같이 출근하는 거야? 그럼요. 이 사람이 디자인한 제품인데요. 며느리가 돈 벌어야 밥 먹고 사는 집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다니겠다는 이유가 있니? 집에 있으면 일 시킬까 봐 꾸역꾸역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야. 아침부터 밤까지 공장으로 매장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뛰어다녀. 뭘 알아야 이장이라도 해먹지. 그래. 니들 얼굴 봤으니까 나도 출근해야겠다. 피곤할 텐데 오늘 그냥 쉬어. 예, 아버지.
처음 볼 때부터 예사롭지 않더니만 사돈댁 솜씨가 보통이 아닌가 벼. 예? 아니 이걸 집에서 어떻게 다 했디야. 이 꽃진이 매운 것 좀 봐. 어? 새언니도 엄마 닮았으면 살림 솜씨가 보통이 아니겠어요. 아 이제 나도 좀 편안해질려나? 이 주방 보조가 들어왔으니까 주말에 좀 나도 쉬어야 될 것 아니여? 주말에 새언니도 쉬어야죠. 회사 다니러 힘들 텐데. 에이 그럼. 야 이거. 자 우리 세정이 선물. 이게 뭐야 오빠? 행운을 가져다주는 인형이래요. 석경 아가씨 예쁘고 건강한 아이나라고 오빠가 사왔어요. 세원이야 고른 거야. 어때? 마음에 들어? 응, 마음에 들어. 정말 인형 갖고 있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예쁜 아가도 낳고 언젠가는 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고마워요, 세원이 오빠.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할게요. 쉬다 보니까 재미없죠? 매사 긴장되고. 하지만 이 방에서만큼은 가장 편한 자세로 있어요. 시온 씨한테 이 방은 영원한 치해복권 즐기니까. 정말 이 방에서 내 맘대로 해도 돼요? 그렇다니까요. 내 말 못 믿어요? 그럼. 아, 편하다. 안 입던 한복을 하루 종일 입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도 아 차차 아 우리 피곤한데 좀 잘까요? 두근두근하면 어떡해요? 아, 괜찮아요. 석빈이 출근한 거 없고 2층에 아무도 안 올라와요. 지금 잘 거예요? 왜요? 혼자서 자면 안 돼요. 저 금방 갔다 올게요. 여기 뭐하러? 자네 여기 고기 좋아하잖아. 집사람이 자네 좋아한다고 자주 오던 기억이 나서. 효은이 시집 보내고 허전하지? 내가 오늘 자네 친구 좀 해주고 싶어. 회장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 하자는 대로 해. 여기서 고기 먹고 야외 나가서 바람 좀 쐬자고. 응? 얼른 먹어. 식으면 맛없어. 그럼 내가 먹여줘? 아니요 회장님. 제가 먹을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자, 얼른 먹어. 팔 아파. 자, 어서. 어머, 한강제가 서회장님 아니세요? 아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오랜만입니다. 누구신가 했더니 상무님 모시던 아줌마네.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이랑 식사하러 온 거예요? 아휴, 사모님 돌아가시고도 회장님이 잘 챙겨주시나 봐요. 하긴 워낙 오랫동안 가족처럼 잘 지내셨으니까. 아, 근데 고기 맛이 영 예전 같지가 않네. 예? 영 맛이 없어요. 저 그냥 저 국수 좀 걸로 좀 끓여줘요. 네, 회장님. 바람둥이들 알았지만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사모님 모시던 여자랑 저렇게 돼? 이래서 돌아가신 분만 불쌍하단 거지.
벌건 대낮에 고기 쌈 싸서 먹여주는 꼴 하고선. 아휴. 윤 팀장님, 신혼여행에서 언제 돌아와요? 아마 지금쯤 집에 왔을 거예요. 내일은 출근할 거고요. 그럼 오늘 형수님 뵈러 일찍 들어가야겠네요. 나하고 저녁 먹을 시간 아마 없겠죠?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밖에서 명지 씨 만날 시간은 안 되고. 그럼 같이 우리 집에 갈래요? 네? 식구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친해지면 좋잖아요. 정말 그래도 돼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내가 퇴근하면서 데리러 갈게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 첫 여자친구니까 예쁘게 하고 와요. 뭐? 서실장이 집에 온다고? 그런 얘기 지금 하면 어떡해. 색다른 반찬도 없는데. 아무거나 잘 먹는 친구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준비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진지하게 알았으면 갈비라도 재워놓는 건데. 어쨌든 알았어. 저녁 시간에 맞춰서 와. 어? 저녁 이 시간에 웬일이야? 벌써 퇴근한 거야?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지 목이 좀 칼칼하네요. 뜨거운 물에 몸 좀 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한숨 자고 손님 올 때 빨딱 일어나. 손님이요? 그래. 오늘 석빈이 여자친구 집에 온대. 아니, 작은 처남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냉동 처남이랑 사귀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래요? 드라이 아이스 처녀쯤 되나? 그런 그 잘생긴 얼굴에 여자가 없겠어? 박사형도 보면은 깜짝 놀랄 거야. 얼굴이며 집안이며 재력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애라니까. 어머머, 내가 읽고 있을 때가 아니지. 공주댁! 공주댁 큰일 났어. 얼른 집안 청소부터 해. 작은 오빠 여자친구요? 그렇다니까. 하도 질투심이 많은 형님이라 그 형님 장가 가니까 그것까지 샘났나 보지 뭐. 세원이 처음 집에 온 날인데 첫날부터 힘들게 생겼네요. 손님 맞으면 바쁠 텐데. 큰 형님 오셨어? 근데 코빼기도 안 보이냐? 처남 때까지 나 개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런 말이 어딨어요. 오빠는 운동 갔고 언니는 2층에 있으니까 오는 거 몰랐겠죠. 얼른 씻어요. 욕조에 물 틀어놨어요. 오케이. 목욕 재개하고 오늘은 둘째 처남 댁이나 좀 만나볼까나? 어? 씻으세요. 네, 삼형지입니다. 긴장돼요? 조금요. 결혼식 날 뵀을 때 윤 사장님이 절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이던데. 서 회장님 딸로 봤을 땐 당연히 그러셨겠죠. 오늘은 서 회장님 딸로 찾아뵙는 게 아니라 내 여자친구로 인사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가 곤란하지 않게 도와줄게요. 잠깐만요. 네, 송영주입니다. 우리 석빈이 여자친구 온대니까 특별히 신경 좀 써. 세혜기하고는 원래 아는 사이라면서. 네? 예. 집에 온 첫날부터 일 시킨다고 열받지 말고 성심성의껏 대해. 잘하면 한시 반 씻고 될 줄 모르니까.